아우, 샐러리 너무 예쁘지요? 안녕하십니까.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. 네, 샐러리가 이렇게 제가 뿌리를 안 버리고 잘라서 심었더니 싹이 나가지고 흙에다가 심었습니다. 뿌리가 조금씩 나는데 봄이 돼서 봄에 이제 4월 초에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심었거든요. 그런데 잘 자라가지고 지금 따먹고 있어요. 이렇게 사서 먹을 때마다 저렇게 뿌리 조금 났었었거든요. 그렇게 심었는데 나더라고요. 또 다른 거는 날락말락 하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심었고 안난 것도 가서 심으니까 살더라고요. 저렇게 그래가지고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저렇게 자랐는데요.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화분에다가도요 심으면 좋고요. 스티로폴에다가 흙 담아서 저렇게 심어도 잘 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라고. 제가 진작 좀 해야 되는데 바빠서 이제 편집을 하는데요. 이거 몇 번, 한세 번인가 따서 먹었어요. 이렇게 큰 줄기. 근데 너무너무 맛있어요. 사서 먹는 것도 맛있지만 직접 심어서 키워서 드시면 더욱더 맛있답니다. 너무 뿌듯하고요. 저렇게 뿌리 쪽을 한 1, 2cm 정도 남겨놓고 물을 부어서 이제 갈아주면서 한 2, 3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는데 저는 이온수가 있어서 이온수를 넣거든요. 이온수를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생수로 넣어도 돼요. 그리고 맥섬석 돌이 있으면 맥섬석 돌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갖고 몇 번을 저렇게 해가지고 심었는데 한 100개 심었어요. 저렇게 해서 아주 쉽죠. 거름도 안 해도 되고. 왜냐면 저 흙에는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섞여서 넣은 게 있기 때문에 거름 따로 안 해도 돼요. 근데 여러분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퇴비를 사서 조금만 넣어서 심으면 좋을 거예요. 그냥 담궈서 할 때는 그냥 하시면 되고. 영양효능 요 아래 더보기 커뮤니티에 자세하게 넣어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, 구독, 댓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, 너무 예쁘다, 그쵸? 꼭 한번 심어 보세요. 심을 데가 없으면 스티로폴에다가 심어 보세요. 사랑합니다.